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무과금과 무소과금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속도 차이예요. 왜냐면 과금에서 소과금한다고 주는 캐릭터가 부대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뭐 메탈 라이트 무기 이런 거 주는데 이거 애초에 또 뽑기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과금을 한다고 해도 내가 10만 원을 해도 모기만 나오면 어떡해. 맞아. 우리 의학 후원해줬네요. 우리 자, 의학 의학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형 생일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4,400원 부가세도 주셨네요. 4,400원 10% 부가세. 너 센스 있어. 자, 고마워요. 우리 박재준 회원 가입했네요. 우리 자, 우리 멤버십 박재준 가입. 멤버십 가입 고마워요. 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무과금과 무소과금은 내가 봤을 때는 속도 차다. 그치. 0과 그러니까 완전히 무과금과 10만원까지는 속도 차인 것 같고, 14구간을 뚫으면 필수적인 조건은 일단 어쨌든 메르사르가르들을 빨리 레전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금속배트가 불굴도 필수 조건이다. 이거 좀 바꿔줘야 돼. 그래서 실버팽이 있으면 어쨌든 불굴로 막을 수밖에 없어. 금배 불굴로 막을 수밖에 없으니까 금배도 필수 조건이라고 보면 돼요. 무소과금 해봐야 주는 캐릭터는 정해져 있고, 그 캐릭터가 사실은 조금 부대기죠.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육성에 대한 속도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캐릭터는 다 거기서 거기 또이또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과금은 조금 더 시간을 버텨서 킹을 얻어야 되고, 무소과금은 빨리 킹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버프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가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과금은 절대적으로 15챕터가 한계입니다. 무소과금은 힘들게 힘들게 16챕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까지를 봅니다, 저는. 자, 이제 무소과금 5만원 기준 할게요. 5만원 기준. 현질 5만원에서 10만원 기준으로 해도 14스테이지 뚫기 어렵습니다. 네, 14스테이지 뚫기 어렵고, 일단은 기준이 메르자르가르드가 레전드 찍고 재능 올린 상태, 그리고 타츠 레전드 간 상태에서 재능 한 바퀴 두른 상태, 그리고 타츠 기계코어 레벨 12에서 13 잡고요. 요 정도 레벨 잡아주고, 마츠게랑 나메투다라스 같이 쓰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걸 킹으로 합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소과금이 이제 막히는 구간은 14. 잘하면 15까지 뚫고 갑니다. 이거는 현질 구간 10만원까지 놓고 볼게요. 내일 이제 뭐 이벤트 뜨는 거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무과금은 근데 이제는 14 뚫기 어렵습니다. 무과금, 이거 무과금 계정 14 뚫기 힘들어요. 이거 14 뚫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메르자르가르드를 레전드 찍는 건데, 이것도 이미 14, 20구간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메르자르가르드를 레전드 찍는다고 해서 과연 14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스테이지를 무과금이 뚫으려면 메르자르가르드 레전드 만들고, 타츠 레전드 만들고, 기계코어 12, 13 이상 뚫고, 그리고 마츠게랑 나메쿠자라스를 결국 킹으로 합쳐야 돼요. 어떻게든 킹 정예 플러스를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버프를 받고 들어가야, 내가 봤을 때그 구성 정도는 나와야 무과금으로 14 뚫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과금이 하기에는 굉장히 빡빡한 구성이 14 스테이지에서 나와요. 13 때도 힘들고요. 이거 지금 사실은 대여 없으면 못 깼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여로 가장 어려운 구간을 깬다고 해도 한 챕터를 끝까지 밀기가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그한 챕터의 끝자락 60을 떨어주는 게 제일 좋은데, 20, 40, 60 구간이 헬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무과금 유저고 무소과금 유저이기 때문에, 무소과금 유저 10만원 미만 썼을 때는 14를 진짜 어렵게 깰 수는 있습니다. 이제 15에서 완벽하게 막힐 거예요. 막힐 거고, 킹을 어느 정도 쥐어야 돼요. 정예 플러스로 빨리 갖고 와서 킹을 쥐어야 되는 것 같고, 무과금 유저 시간이 걸리지만 정예 플러스로 킹을 데리고 와줘야 되고, 무조건 필수적인 조건은 메르자르가르드를 이제는 레전드를 찍어줘야 되고, 타츠는 계속 육성하고, 기계코어가 12인데 13, 14까지는 좀 가져야 합니다.